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글로벌 SC 전환 대전에 한로자임은 넘어갈 수 있을까? 셀트리온 관련되는 기사가 이제 알테오젠과 같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자, 주가가 오전장에 장중 18만 4,400원대로 18만대를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 이후에 회복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들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요.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 관련되는 부분은 뭐 AMD라든지 이 관련 IT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면서 이 나스닥이 2.96% 올랐습니다. 거의 뭐3% 올라가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1.18이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예, 5087, 2% 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97% 폭등하면서 최근에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일본 증시 바닥에서 중국 증시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폭이라든지 힘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흐름들이 지수라든지 종목별로 좀 이어지고 있죠. 원달러 환율 자체는 1원 20전 정도 이제 오르면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에서 3천억 넘게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고 거래소 쪽에서는 1천억 매도.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는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중심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이제 매도를 하는 흐름이죠.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중심.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26일 날 발표되는 기업 레벨업 이 프로그램 초안 발표를 앞두고 이제 그 관련되어서 이제 거래소 쪽에 이제 매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쪽에서는 오히려 매도세 흐름들이 수급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지수별로는 3.27, 0.11%로 해외 시장의 어떤 홍기가 오늘도 장 초반에 이어서 이제 오전 갈수록 좀 떨어지는 어떤 흐름들이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0.1% 빠지면서 좀 아쉬운 흐름들을 주말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두배 이상 많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한세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차트로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이제 1월 고점을 앞두고서 오늘도 갭업 원봉이 나오는 모습이죠. 아침에 갭업으로 올라갔다가 장중에 밀렸다가 10시 45분에 875선까지 갔다가 다시 또 오전에 밀리는 흐름을 지수 쪽으로는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 고점을 이제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넘어가서 지금 5일선에서 계속 이제 캔들로는 원봉이에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 초반에 9시 21분에 2694로 2700선 부근까지 넘어가는 분위기를 보이다가 이제 다시 또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하이닉스는 이제 신고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갭업 원봉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소부장들도 옷장에는 지금 파란색이도 많죠. 은봉으로 이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어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섹터들, 종목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예, 테슬라만 좀 강보 앞세고, 뭐 이렇게 고가 차량이죠. 뭐 루시드라든지 뭐 리비안, 요런 쪽에서는 폭락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셀단 업체들의 흐름들은 여기도 좀 원봉이고 양극재 관련되는 부분은 뭐 약보 합세, 그다음 포스코 피치엄만 이제 좀 양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뭐탑 머티리얼즈가 윗꼬리 있는 강세 흐름,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관련되는 이 전고체하고 이제 전구체는 좀 다르죠. 예. 전구체는 이제 중간 단계 이제 양극재 소재고, 전구체는 이제 배터리 형태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수 스페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20만 원대 후반대까지 이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에서는 뭐 에브리 로봇이 연초 대비해서 6배 가까이 이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오늘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가장 일단 중요했거든요.
예, 알테오젠이 어제 시간에도 강세고 아침에 이제 갭이 떠서 SC 제형 관련 어떤 이제 기대감을 가지면서 결국은 이제 그 플랫폼 쪽에서 보게 되면 ADC 쪽에서는 레고캔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SC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선도하면서 알테오젠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나왔던 고점이지 않습니까? 12만 2천원대 여기를 이제 오늘 돌파를 시키는 강한 흐름들의 기조를 보이면서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상한가 갔던 부분들이 유지를 못하고 내려오면서 기타 이제 신약 관련되는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다가 이제 레오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윗꼬리 연봉 형태로 6만원대를 지키지 못하고 좀 내려왔고요. 셀트리온도 이제 ADC 쪽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있고, 그 다음에 SC 제형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진펜트라가 뭐다 그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흐름으로 오랜만에 일단 이제 거래가 조금 나오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장중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이제 올라가는 108,800원대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9시 30분에 좀 보여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다시 18만원대를 바로 이제 아침에 올리면서 장중에 이제 9시 반에 18만 4,4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 흐름이 나왔다가 또 이제 이걸 지키지 못하면서 18만원 부근으로 일단 18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은 나름 이제 양봉으로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윗꼬리가 나오면서 거래는 이제 전일 대비보다는 많죠. 전일이 한 50만 주대여서 오늘 이제 76만 주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상으로는 오늘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나오고 현물 쪽에서도 이제 흐름들에서는 보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공매도 창구죠. 신한이라든지 JP모건 서울 요런 쪽에서 일단 매기가 들어오면서 일단 양봉이 같이 좀 들어오는 흐름이다. 그래서 뭐 SG형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요. 이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신약 개발에서 이 제형 변경은 한자 편의성 전가로 상당히 중요한 어떤 플랫폼 기술이기도 하고 이 오리지널사가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회사의 어떤 방어하는 능력이기도 하면서 기존의 어떤 이제 IV 제형의 형태를 S 제형으로 바꾸게 되면 새로운 어떤 신약에 대한 어떤 준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가 이 가지고 있는 할로자임에 이어서 지금 국내에서는 알테오젠 중심으로 최근에 저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블록버스터들이 제2의 전성기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에 IV 제형으로 IV 제형은 이제 병원에 가서 의료진들이라든지 전문 의료인의 그 링겔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누워서 이제 맞는 형태니까 자기가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S 제형을 바꾸면 인슐린 주사 같이 자기가 이제 자택에서 간편하게 이제 하는 부분이거든요. 요런 부분들이 이제 뭐 항암제 중심으로 이 SG형 관련되는 개발들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뭐 티센트릭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키트루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가가 이어지고 있죠. 셀트리온이 이제 두각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알테오젠 중심의 흐름이 나오면서 셀트리온도 이제 진펜트라든지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으로, 그리고 자가 면역질환은 대부분 이제 램시마, 그러니까 레미케이드 계열 빼고 나면 IV 제형하고 S 제형이 다 같이 이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피하 제형 그 주사 제형의 선두 주자가 이제 할로자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티센트릭 그 S 제형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작년 8월 달에 영국에서 승인이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맥주사 형태의 스위칭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할로자임은 이제 2013년, 이제 10년 전에 이넨즈로 이제 제품 상업화에 성공한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50% 전환율을 기록할 것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할로자임은 이제 작년 매출액이 1조대 초반 정도였고요. 2022년도 대비해서 20% 이상의 급성장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30% 정도인데 20% 이상도 급성장으로 이제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피하
주사 제형 변경 기술인 하이브로자인 관련돼서 글로벌 SC제형 대전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어떤 흐름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분자 구조가 큰이 항체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중 항체, 그 다음에 뭐 융합 단백질 이런 부분에다가 또 적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코로나 때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그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 그리고 어제 이제 오후에 변동성이 컸는데요. 이제 머크와 키트루다 관련되어서 피하주사 제형 관련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변경하는 어떤 흐름들을 좀 나오면서 오늘까지 강한 어떤 흐름들을 예,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SC 제형 관련되는 부분에서 셀트리온도 피하주사 제형 변경을 글로벌 진출 전략으로 좀 세우고 있는 어떤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하주사 제형 이 변경 관련되는 부분에 상업화에 성공을 해서 글로벌로 뭐 지금 이제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에도 램시마 SC 자 미국에서는 짐펜트라가 신약으로 지금 이달 말에 출시를 할 만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모멘텀으로 그동안에 작용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알테오젠이 강한 어떤 상승을 하면서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장중에 좀 했다가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강하게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윗꼬리 형태가 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상승폭은 한4% 정도를 일단 유지해서 이제 5장에 이어가기 때문에, 자, 이제 짐펜트라 출시가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모멘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18만원대에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고점이죠. 20만원대 이 부분의 회복들을 2월 달, 3월 달에 해주느냐 여부가 일단 주가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흐름들을 18만원대에서 안착을 하면서 올리는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